PWM은 삼각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정확한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기준점이 보다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오디오에서는 통상 가청 최고 주파수의 12배 이상, 즉 250kHz가 되면 아날로그 신호를 복제한 PWM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 클래스 D 앰프 중 하나인 뉴프라임의 에볼루션 1은 이 주파수가 700kHz에 달합니다. PWM 신호를 자세히 보면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0V 윗부분은 한자 볼록할 철의 튀어나온 부분, 0V 아래 부분은 한자 오목할 요의 파여진 부분을 연상케 합니다. 이 파여진 부분을 더 깊게 파고 튀어나온 부분을 더 위로 늘리는 일이 바로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MOSFET입니다. MOSFET은 흔히 솔리드 앰프의 전압 전류 증폭단에 투입되는 증폭 소자인데 클래스 D 앰프에서는 스위치 역할만 합니다. 클래스 D 앰프에서는 두 종류의 MOSFET, N채널과 P채널 MOSFET의 이 스위치 역할을 맡깁니다. PWM 신호의 0V 윗부분이 입력되면 N채널 MOSFET이 켜지고 0V 아래 부분이 입력되면 P채널 MOSFET이 켜지는 것이죠. 이 과정은 무척 빠르게 진행되는데 만약 700kHz라면 1초에 70만 번의 스위칭이 일어나는 것이죠. 클래스 D 앰프를 영미권에서는 스위칭 앰프, 삼각파의 주파수를 스위칭 주파수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N채널과 P채널 MOSFET이 스위칭을 통해 만들어낸 반쪽짜리 PWM 증폭 신호는 곧바로 합쳐져 온전한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스위칭을 통해 증폭된 신호는 여전히 PWM 신호이고 이 신호에는 최소 250kHz 이상의 고주파 스위칭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일과 커패시터를 조합하면 특정 대역 밑에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필터에 PWM 신호를 입력하면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클래스 D 앰프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MOSFET이 이 일을 안 할 때는 전기가 아예 흐르지 않고 일을 할 때에만 100% 전기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래스 D 앰프는 통상 90%라는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열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주파 스위칭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로우패스 필터를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스 D 앰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원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